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역사의 어떤 흐름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지대로 역사가 바뀐다면 실제로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한 가지 게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385년 전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385년 전 겨울은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사상 최대로 추운 겨울날이었죠. 하지만 이런 추운 날씨와는 별개로 조선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1636년 청나라는 후위가 두려워 4만 5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도 대비를 안 한 것은 아니라 최전방 지역에 정예 병력을 배치하고 방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걸의 난으로 인해 정예 병력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청나라는 이런 조선군의 방어선을 무시하고 수도로 그대로 남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산성을 우회하여 단 4일 만에 개성에 도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걸의 난 때 1만 2천 명의 정예 병력이 깡그리 없어지는 바람에 조선이 청해 진격로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이런 진군 속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급히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해도 이미 청나라군이 지나간 후였죠. 조선군은 지연전을 계속해서 펼쳤으나 청나라에 의해 계속해서 밀리는 형국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에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지난 북방민족과 전쟁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쓰면 청나라군을 물리칠 수도 있었죠. 청해전술을 시행하여 청나라군의 보급을 완전히 틀어막는 방식을 쓰면 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만주에는 기근이 들어 식량이 부족하기도 했었고 명나라가 아직 굳건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만 번다면 청나라군을 다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해전술은 쓰지 못했습니다. 청나라군의 진격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빨랐던 것이었죠. 결국 조선은 청나라군을 제대로 지연시키지 못하고 개성이 함락된 지 단 4일 만에 한성을 내주게 됩니다. 개전한 지 고작 8일 만에 한성이 함락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청나라군은 영악하게도 강화도로 가는 길까지 막아버리면서 조선은 강화도로 피신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남한산성은 포위가 되죠. 다행이라면 남한산성은 상당히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중앙군이 오군영 체제로 정비되면서 수어청이 남한산성을 담당하였는데요. 남한산성은 수도 외곽의 수비를 전담했습니다. 수도를 지켜야 한다는 남한산성의 임무는 남한산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명분이 되었죠. 그 덕분에 남한산성 내에는 9개의 사찰이 있었는데 여기에 승병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찰에는 무기와 탄약을 보관하는 병기고와 화약고가 있어서 충분한 양의 화포와 화약이 있었죠. 실제로 남한산성 전투 때 조선군이 가진 천자총통을 바탕으로 청나라군의 홍익포를 격퇴한 사례가 연녀실기술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남한산성은 화약으로 요새화된 성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성이라는 특성상 산을 등산하면서 쌓아야 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아주 유리했죠. 평균 해발고도 480m 이상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하여 방어력을 극대화한 곳이었습니다. 둘레가 12km에 이르렀고 산 위에 도시가 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분지이기 때문에 방어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성이었습니다. 또한 80여 군데가 넘는 우물과 45개의 연못이 있을 정도로 수원이 풍부했고 비축된 군량미만 충분하다면 수만 명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봉암성과 함봉성 등 두 개의 외성을 갖추고 있었고 남쪽에는 두 개의 돈대가 있었죠. 원성에는 다섯 개의 옹성이 있었고 20여 개의 포루를 설치하여 화포 공격도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남한산성 공방전 때 결과가 조선의 사상자가 훨씬 적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싸울만한 전투였죠. 조선군의 병력은 1만 4천명, 청나라군의 병력은 7만 8천명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방어력을 자랑한 남한산성에도 크나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했죠. 청나라군의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서 외부에 있던 식량창고에서 성 안으로 식량을 운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외부의 식량창고의 식량을 남한산성 내부로 옮겼다면 최소 한두 달은 더 버틸 수 있었으나 청나라군의 이동 속도를 생각지 못한 조선이 옮기지 않고 있다가 그만 실책을 저지르고 만 것이었죠. 그 결과 남한산성이 포위됐을 때 남한산성 안에 있던 식량은 쌀 1만 4천여 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사의 1만 4천명을 먹여 살리기에는 겨우 50여 일분밖에 안 되는 양이었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우 추운 겨울날이었기 때문에 조선군의 사기는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한산성을 구원하기 위해 팔도의 근한병이 사방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8만에 달하는 조선군이 남한산성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검단산 전투나 험천 전투와 같은 패배도 있었으나 광교산 전투나 기마 전투에서는 청나라군을 무찌르는 데 성공했고 홍타이지의 매부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군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 다수의 군부대가 건재한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역사대로 청나라와 협상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기발한 전략을 채택하여 청나라군을 안전하게 몰아낼지를 말이죠. 조선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결말은 가장 좋아요가 많은 댓글을 바탕으로 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